다시 놀아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한때 유행했던 거 아시나요? 이게 실제로 돌아가서 여기에 물을 넣고 세척액을 넣고 붓을 돌리며 붓이 깨끗해진다는 소문. 그게 맞는지 그 소문만 알아요? 네? 다른 소문도 알아요 원래. 몰라요. 알아요 원래. 물론 말하지 않을 거지만 제가 원래 쓰던 거를 갖고 왔습니다. 와 건전지만 꽂았는데 그냥 돌아가요. 맞아. 아 오 이렇게 돌아가서 씻겨지는 겁니다. 맞아요. 자 이걸 끄고 싶은데 원래 이걸 누르면 꺼져요. 제 컷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건전지를 해야 됩니다. 와 자 두 번째 짜잔 미니 캐리어 모양. 오. 우와 이게 꿀템이라면 여기 안에 정말 많은 걸 보관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이 롤리팝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쁘죠? 여기가 약간 눈 떼는 것 같은데? 이건 비밀이, 이건 비밀이. 아, 이건 비밀. 자,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넣었지만 나중에는 아마 충전기를 넣고 다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방에 충전기가 너무 돌아다녀요. 찾기가 힘들어. 그래도 이거 비워야겠다. 아니. 세 번째, 세 번째. 짜잔! 소사르통! 그걸 갖고 다닐 때 여기에 스킨을 넣고 다닙니다. 귀여워. 소스통에. 이게 안 흘려요. 생각보다 세지 않아요. 오.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심지어 1,000원에 4개예요. 1,000원에 4개. 우와. 지금 스킨이 들어있나요? 네, 이거 스킨이에요, 스킨. 대박이다. 원해요? 꿀템을 다 소개를 했습니다! 와! 저희가 그 컨텐츠에서 한 개 더 준비한 게 있잖아요. 그쵸.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메인이죠. 뭐죠, 한시? 바로 다이소에서 멤버들 선물 고르기입니다. 아,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어! 그럼 여기 위에 걸 다 치우고 네. 또 서로의 추천템 한 번. 제가 멋있는 거 보여줄까요? 네. 박수 세 번 치는 동안 사라질까요? 진짜요? 하나! 둘! 와우! 진짜! 우와! 진짜?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먼저, 제가 진짜 저는 그 전날 새벽에 밤을 새며 진짜 엄청난 고민을 했었잖아요. 하은이한테 선물해준 거는 내가 하나! 목걸이! 와 이쁘다! 와 나 진짜 갖고 싶었는데 근데 이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다. 핑크색을 좋아해서 제가 핑크 목걸이를 샀습니다. 이름도 보세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 크리스 마크리. 자 한번 착용해 보세요. 아 아니 오늘 또 마침 약간 목걸이 원래 목걸이도 비슷해. 네, 로즈베리거든요. 비슷한데? 옷이랑 살짝 맞췄는데? 뭐 진짜 프린세스 되는 거예요. 프린세스. 아, 가마 태워줘. 프린세스. 가마 태워줘. 얘가 태워줄 거예요. 근데 이걸 밤새 고민하셨나요? 진짜 힘들게 고민했어. 진짜. 오 됐어요. 오 이쁘네. 뿌듯하게 가마 타면 된다고요? 네. 계속 설명.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 체이를 위한 선물인데요. 체이가 만드는 걸 무지 싫어해요. 어.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귀걸이! 왕관 모양의 귀걸이를 제가 이쁘다! 오 이뻐! 예쁘다! 가져. 슬프다. 이뻐! 아 근데 실제로 연예인분들이 가끔 소품을 다이소에서 사서 착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와 진짜 이뻐. 진짜 이뻐! 어때요? 진짜 이뻐!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요? 나의 패션 센스. 괜찮은데? 네. 현주 언니. 아, 무슨 생각하고 샀어요? 이거는 딱 언니를 보자마자 생각하자마자 바로 생각해낸 거야. 무슨 말이죠? 언니를 보자마자 생각하자마자 바로 생각해냈어요. 짠! 뭐예요? 지가 이제 같이 다이소를 가게 가면은 아 자꾸 그 숟가락 코너를 계속 가요. 아 진짜? 가서 아니 너무 이거 사고 싶다. 맛있다고 바로 줬어요. 아 이거 진짜 사고 싶다 하면서 만지작 했었거든요. 이걸로 먹으면 맛있겠다. 한 5번을 그랬던 거 같아요. 그 정도면은 사달라는 무언이 안 사줘요. 안 사주고 뭐하냐. 지금 네가 눈치가 있냐 없냐. 어? 아닙니다 여러분. 아 선물 선물. 감사합니다. 드디어 숟가락을 특템. 젓가락은 언제 사줄까? 이제 하은이. 어 나. 짠! 우와! 이게 포토북이거든요? 추억을 담는 포켓 앨범이거든요? 대박! 하은 언니가 사진 이런 거를 이렇게
붙여놓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붙이는 것보다는 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맞아, 맞아. 헐, 너무 예쁘다. 아, 크게 봤구나. 언니의 선물. 아, 고마워. 여러분, 잘 예쁘게 내 몸에 잘 스크랩 해서 또 사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제 차례인데요. 네. 자, 채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오이! 나는 그걸 좋아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정말 고민을 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와, 다이소에 무려 식물을 기를 수 있는 코너가 있어요. 오이를 키울 수 있는 오이 상추 씨앗 세트를 채희한테 선물해 주려고 합니다. 와! 근데 이게 화분이 있어야 되는데 화분은 네가 사네, 네가 사네. 네가 사. 혹시 4피로예요? 4피로. 4피로 여기 있습니다. 현주는 그때 요리를 하면 항상 손이 다치거든요? 그치만 현주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와, 그러면 안 다치고 요리를 할 수 있게 해줬다. 야, 미안해. 혹시 너희 다 먹는 거 종류가 아니? 안 다치고 요리할 수 있는? 와, 클레이로 초콜릿 만들기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와, 너 초콜릿 좋아하잖아. 자, 박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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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다치겠죠? 얼마나 예뻐? 9가지나 만들 수 있어요. 와, 대박. 이 유튜브 컨텐츠를 올라간 바로 다음날부터 채희는 오이 키우기를 시작할 거고요. 현주는 클레이 만들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컨텐츠 걱정까지 하는 나는 진짜 참 리더라고 생각해. 하나, 둘, 셋. 야! 그러면 선물을 받은 소감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기분이 제일 좋은 하니부터. 네, 와, 이거 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감동적인 선물을 줘서 진짜. 근데 그것보다 제가 선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뿌듯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한 대도 안 받아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제가 또 소감 얘기해주나요? 네. 제가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쁜데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밥을 먹을 수 있게. 자, 누가 밥을 먹고 있다? 바로 가서 먹을 수 있게 선물해준 채희씨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초콜릿을 이게 만드는 걸 받았는데요. 아저씨한테도 감사합니다. 제가 꼭 만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적상추랑 오이 선물해준 하은이한테 너무 감사하고 상추를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 좋고요. 일단 귀걸이 생각보다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 이쁘다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다들 뜻깊은 시간을 가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자, 마무리 소감 하고 끝내보도록 할까요? 그럼 다시 반대로 지금부터. 아, 일단 제가 제일 기대했던 그 선물하기 그거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좋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소감을 말해보도록 할게요. 전 마무리 멘트로 일단 처음에 저희가 다이소 꿀템으로 알려드린 거 다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는 그 돌아가는 세탁기. 아, 그거 진짜 꿀템이에요. 제가 막 써서 그렇지 막 안 쓰시면 정말 저 꿀템입니다. 그리고 선물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요. 다음 소감 하니. 네, 사실 3개 고르기 힘들 정도로 다이소에 여러 꿀템 많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또 여러분들의 꿀템은 어떤 게 있는지 댓글에 또 알려주시면 정보 공유해서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오이와 초콜릿이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포토 앨범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또 추억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그럼 마무리 인사를 하고 네. 가볼까요? 네, 둘, 셋. 해방 후타임.